양파가 이제 거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빠져요. 마늘도 지금 노랗게 돼 있죠. 뭐 올해는 양파가 평년작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양파 농사를 망쳤는데 올해는 아직 이게 더 알이 이제 굵어질 거거든요. 비 좀 오고 나면은 지금 좀 뽑아서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 먹고 아들 좀 주고 그러면 딱 좋겠네요. 이렇게 자색 양파 이게 큰 놈도 있네요. 엄청 큰 놈. 자색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넣어요. 혈관 청소도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혈압을 낮추고 혈관 청소를 하고 녹이는 작용을 해서 심었어요. 고구마 고와요. 이걸 이제 음식에 넣으면은요, 음식이 풍미가 있고 맛있어요. 고급 향기가 나요. 일반 양파 썰어서 고기를 볶은 거하고 이 자색 양파를 넣었을 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양파 껍질을 달여서 약차로 마시면 엄청 좋아요, 건강에. 땅에 심어놓은 것도 꽃처럼 예쁘죠. 꽃처럼 예뻐요. 작년에는 양파 농사도 망쳤고 우리 집 위에 그 Y기업 하수인들이 진을 치고 새 집이 있는데 위에서 독을 묻히고 농작물 훼손시키고 저기 살구 천도복숭아 살구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독을 쳐서 독국물을 갖다 뿌려가지고 뿌리는 살아있는데 전부 지금 꽃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던지는 그런 그 파란 불꽃을 나는 그런 걸 밤에 새벽 3시면은 갔다가 그걸 우리 집에다 던져요. 그럼 개가 막 짖고 그래서 나가보면 파란 불꽃이 우리 집 안방 쪽으로 창문 쪽으로 뒤에서 막 와이프 하수인들이 던져요. 그리고 대문하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국물 묻히고 또 아래 우리 집 아래에는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거기에서는 이제 독가스를 갖다가 스텐 파이프로 해서 독가스를 그 축대가 돌로 돼 있었는데 큰 돌로 바위돌로 한 10년 전에 기촌했을 때도 거기 축대가 돌로 견고하게 돼 있는 돌을 그 가스를 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1년도 못해서 죽었어요. 저 이번 겨울에 Y기업이 갔다가 매수해서 그때 하수인을 이 동네 사람인데 객지에 나가서 뭐 이혼했는지 어쨌는지 망해먹은 사람 갔다가 거기다 놓고 달달이 돈을 주고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고 연기를 품어서 올리고 이렇게 그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아직도 그 파이프가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그 저기 돌 견고한 돌을 위에다가 전부 이 브로크로 가지고 다 거기를 시멘트를 다 발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냈던 그 구멍은 그대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대로 계속 그렇게 딴 소리인가 봐. 아, 위에서는 독을 던지고 저서 개를 죽이고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자동차 급발진하고 아래에는 초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그 파이프로 우리 집에다가 독을 묻혀서 독가스를 보내요. 밑에는 독가스를 보내고 위에서는 그걸 저기 저 독을 던지고 묻히고
아래 쓰는 가스로 우리 집을 올려 보내고 연기 피워서 올려 보내고 이게 낙동강 저기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디움을 30배를 갖다가 이렇게 안동댐으로 흘려 보내가지고 구미 대구 부산 지역의 시민들을 50년째 독극물을 묻혀서 죽인 그 Y 기업이 지금 이 우리가 35년째 당하고 있는 거 이게 기초난지까지 쫓아와서 이러고 이런 악덕 기업은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돼요.